제가 좋아하는 보디빌더이자 파워리프터인 스탠 에퍼딩은 당신이 체육관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보다 밖에서 무엇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왜 지난주에 분명 가볍게 들었던 무게인데 오늘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스트렝스와 퍼포먼스에 미치는 주요 두 가지 요소와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헬스장에서 항상 최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영상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재미난 논문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치프레스 1RM, 즉 한 번을 들 수 있는 무게를 체내 수분에 따른 영향을 살펴본 연구입니다. 2001년에 나온 논문이고 해당 논문은 10명의 25세에서 26세의 체중 80-90kg가량 그리고 벤치프레스 1RM이 110에서 130 정도의 실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실험은 체수분이 정상일 때 그리고 강제로 체수분을 탈수시켰을 때 마지막으로 다시 수분을 공급했을 때 세 가지를 나누어서 실험을 진행했고 정상일 때와 탈수 상태일 때 체수분으로 인해서 체중의 감소가 1.7%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RM의 기준으로 5%에서 10%까지 벤치프레스의 1RM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탈수 현상이 체중의 1.5% 정도를 감소시키고 그것이 악영향을 미쳐서 벤치프레스의 퍼포먼스를 감소시킨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감소한 퍼포먼스는 단순히 2시간의 휴식과 함께 수분 섭취만 한다면 극복이 가능한 것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위 논문에서 볼 수 있듯이 수분 섭취는 퍼포먼스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 일상이 너무 바빠서 물을 따로 챙겨 먹지 못한 날은 헬스장에서 운동이 잘 안 되거나 하루가 너무 피곤하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물론 그날의 고된 하루가 여러분의 퍼포먼스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지만 실은 어쩌면 부족한 수분 섭취가 여러분의 하루를 힘들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물 많이 드세요. 개인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는 규칙이 있다면 아침 기상 직후 최소 0.5리터를 마시는 걸로 수분 섭취를 시작해서 점심 먹기 전에 최소 0.5리터를 마시고 저녁 먹기 전까지 최소 0.5리터를 먹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분 섭취의 권장량은 2에서 3리터가 된다고 하니 최소 권장량만큼은 꼭 섭취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물 섭취가 부족했을 경우 운동하기 전에 강제로 0.5에서 1리터를 마셔주고 운동 중에 1리터를 섭취하는 방법으로 수분 섭취를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논문은 수면 부족과 웨이트 리프팅 퍼포먼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8명의 실험자를 대상으로 3시간의 수면 제한을 한 상태와 평상시의 퍼포먼스를 비교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바이셉 컬 같은 운동의 퍼포먼스는 큰 하락세를 보이지 않았으나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레그프레스 같은 동작에서는 1RM의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수면의 중요성은 많이 강조되지만 참 지키기 힘든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저 또한 수면이 중요한 걸 알고 있지만 해야 할 일도 많고 생각할 일도 많습니다. 하루에 8시간 수면을 취해야 한다는 것도 매우 잘 알지만 그것을 매번 지키기가 너무 힘들고 매번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 다이어트를 하면서 잠을 잘 잔 날과 그렇지 못한 날의 컨디션 차이를 극명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수면의 중요성을 많이 느껴서 평소 4-5시간이던 수면 시간을 차츰 늘려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잠을 충분히 잔 날과 그렇지 못한 날을 비교해 보시고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헬스장에서의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대단한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결국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보디빌더이자 파워리프터인 스탠 에퍼딩은 당신이 체육관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보다 밖에서 무엇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헬스장에 있는 2시간보다 그 2시간을 위한 22시간의 절제된 생활과 식습관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2시간을 위한 22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그날의 작은 변화가 생길 것이고 그것이 쌓여서 여러분들은 조금씩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즐기는 우리들은 또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헬스장에서 운동이 잘 안 되면 내일 위해서 하루 쉬어준다고 생각하고 가볍게 운동을 하고 잘
잘 쉬어주고 어제의 어떤 행동이 지금의 나에게 영향을 미치나 생각해서 보완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날의 무게가 무거우면 어떻게 가벼운 무게로 내 몸에 자극을 줄까 고민도 해보시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하루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왜 오늘은 헬스장에서 운동이 유난히 안 될까에 대한 충분한 대답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운동을 즐기면서 내 생활 습관 하나하나를 헬창 모드로 바꿔나가신다면 몇 년 뒤면 가짜 헬창이 아닌 진짜 헬스인으로 바뀌어있는 스스로를 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